김치찌개, 치킨, 탕수육. 안녕하세요. 수원 FC 9번 안변준입니다. 그거를 좀 뭐 인터뷰나 그럴 때 좀 들어가지고 의식을 못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뛰는 건 아니고 팀 승리를 위해서 뭐 해야 할 플레이나 그런 걸 하면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기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뭐 무조건 하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. 마음에 드는 건 그 안산전에 그 말로니한테서 패스 받고 왼발로 말리슛 넣은 게 제일 마음에 들어. 말로니 패스 타이밍이랑 자기 자신의 움직이는 타이밍이나 뭐 위치 선정이나 그런 게 뭐 자기 이미지랑 딱 맞았고 슈팅도 잘 갔고.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교포. 국적은 북한.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. 네, 할아버지 할머니 출신이 제주도에.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컸고 그런 면에서는 좀 막 해외이긴 하지만 괜찮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. 저도 와이프도 그냥 일본에서만 계속 살았는데 일본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뭐 피든 일본 아니잖아요. 계속 일본에 살았으니까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사보니까 딱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데 뭔가 느낌이 약간 편하다랄까? 사람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좋아요. 그냥 한국. 김치찌개, 치킨, 탕수육 이런 게 많아요. 근데 일본도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는 약간 배달 문화는 없었을 거예요. 한국 나이로 6살, 4살? 작년에 한국에 와서 처음 유치원 다녔을 때는 특히 아들은 좀 말이 좀 못하고 좀 우리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니면서 좀 한국말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놀랍기도 하고 키사도 마네저님이나 그런 분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내주시면 보고 그 댓글? 전 그런 기능이 있다고 전 몰라서 그 댓글을 저는 안 보고 있었어요. 그런 매니저님이나 선수들은 일단은 댓글은 보지 말고. 네, 그리고 저도 일단 안 보는데 그냥 봐도 뭔가 그냥 와이프도 그래도 댓글은 보지 말래 이렇게 하면은 웃으면서 아 뭔가 무슨 말인지 안다고. 그래서 뭐 와이프도 안 보고 있을 거예요. 일단 수원이 진짜 좋은 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K리그도 그냥 해볼 만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그렇고 저도 일단 와이프도 좀 이렇게 말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다른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저는 마지막 한 10분 정도만 뛰었는데 그래도 그때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제일 교포 본포들이 많이 응원해 와주시고 동기부여랄까 그런 거는 컸어요. 저를 따라 대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일은 솔직히 없고 뽑히면은 기쁜 건 맞는데 그렇게 무조건 대표팀에 뽑히기 위해서 잘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. 그런 거는 뭐 제가 이렇게 불러달라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선수로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미 뭐 이렇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뭐 레반도스키도 좋아하고 뭐 벤제마나 피르미누나 그런 세계적인 포드 선수 플레이를 좀 많이 참고로 나고